자, 뭐 사실 그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중고차 시세 또 올렸고 관련주까지 뜨겁게 만들고 있는데요. 정태근 팀장께서 K카를 좀 분석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최근에 뭐 이런 편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골드만삭스 코인을 제대로 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2만 5천 원대 돌파가 좀 쉽지가 않았었는데 그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시세가 좀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 사이였던 그 인연 관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K카가 IPO를 할 때 대표 주관사로 NH투자증권 그리고 골드만삭스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가 2,626억 정도 주식을 사간 이력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력 때문에 이런 골드만삭스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런 의혹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또 신뢰가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온라인 중고차 시장 성장이라든지 플랫폼 역량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중고차 매매가 이제 활성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중고차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 K카 예전에 SK 엔카였죠. 그 K카였던 영향 그 성과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해서 중고차 시장이 또 호황을 보이고 있는 부분. 들이 일단 이제 뭐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 쪽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좀 긍정적인 평가 보고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실적도 그런 부분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이 작년 매출이 1조 3,200억인데 이미 상해는 한 1조 4천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도 4,900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매출 성장세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매출 성장세 주된 요인이 또 이제 그 실적 성장 요인을 또 뜯어보게 되면 또 온라인 시장 성장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것도 동전 양면과 같은 부분인데 이 골드만삭스가 긍정적인 보고서를 낸 부분들이 과거 인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어쨌든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해서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주가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준비를 했고요. 목표가는 3만 9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3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중고차 시장의 성장,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또 모멘텀을 안고 오늘 전략 잡아주셨는데 K카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대표님, 내일 사갈 만한 종목은 좀 뭐가 있을까요? 네, 또 여전히 IT 쪽에 하나의 축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 중에 PI 첨단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회사는 그냥 이름에서 다 나옵니다. PI 필름이죠. 그거 관련된 글로벌 PI 필름 글로벌 시장 1위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지금 PI 필름 같은 경우 과거에는 저희가 아는 뭐 스마트폰이나 어떤 작은 스마트 기기 쪽에서 많이 썼었다가 이게 IT 기기를 벗어나서 좀 더 확장되기 시작을 하는 국면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EV 시장, 즉 전기차 시장 쪽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요가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장 먼저 공장을 가동률 100%로 해도 지금 다 어느 정도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비슷한 2위 업체죠. 대만의 타이미드 테크라는 회사가 가격을 한 10%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PI 첨단 소재도 가격을 인상을 할 가능성이 조만간 이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또 하나 가동률 100%인 상황에서 여전히 수요가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증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증설과 관련된 모멘텀들도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성장의 근거가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 요인들이 좀 충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올해 지금 실적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790억, 한 30% 이상 늘어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은 900억대 이어지면서 한 14%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수치를 봤었을 때 IT 계열 그리고 또 시장 점유율 강한 흐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선행 PER 한 13배 정도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들을 맞춰갈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수급과 관련된 쪽에서 중요한 코스피 200 쪽에 편입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들어올 이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영향력들도 같이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의 탄력들을 좀 더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주가는
오늘 가격대 약 최근에 주가가 좀 정체를 보이다가 빠른 변화와 함께 일단 반등 시도가 좀 들어오는 상황들이고요. 다시 주된 추세 흐름들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5만 5천 원대 전후에서는 진입하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 영역이 있는 6만 7천 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5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정태인 팀장께서 K카 분석하시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이런 표현이 참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그 골드만삭스 그 평가가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왜 그 목표 주가하고 하향하면서 한 5거래일 정도 네네. 빠졌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인데 K카도 지금 이렇게 오르지만 또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그 하이닉스 보고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그래서 한번 그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을 해 주셨듯이 올해 8월 달에 아시겠지만 모건스탠리 시티라든지 이 글로벌 IB들이 디램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함께 들면서 목표 주가라든지 매수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골드만삭스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서버용 디램은 견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갈 것이다 했는데 결국 10월 26일 날 매도 리포트를 변경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어찌 보면은 뭐 그런 관전 포인트를 보게 되면 또 이게 역코인을 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반대로 보면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네. 현재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코인보다는 역발상 관점에서 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재미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시장은 좀 하락 마감했지만 내일장 우리가 다시 힘을 내볼 종목 PI 첨단 소재 K카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윤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